민선 7기 광주시의 노동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광주시당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정책을 보면 어렴풋이나마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. 광주시당 후보 3인의 노동정책과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. 윤구수 기자입니다. 민주당의 이용섭 후보는 노동보다는 일자리와 경제를 강조합니다.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,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12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노동정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 근로자의 날에 맞춰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정의당의 나경채 후보는 청년과 여성 공약 등에 이어서 노동정책을 네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. 노동이 당당한 정의로운 청년도시, 저 나경채와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.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노동조합 조직률 20% 달성, 노동재단 설립, 비정규직 철폐, 노동자 복지회관 건립 등을 제시했습니다.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는 10대 공약의 첫 번째가 노동조합 조직률을 50%로 높이는 겁니다. 노조 결성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. 노동 공약으로만 10가지를 따로 발표했는데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 고용,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,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. 일자리와 노동은 떼려야 뗄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지만 어느 쪽을 먼저 들여다보는지 후보들의 시각 차이는 분명해 보였습니다.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.